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업계 탁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가만.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주상열 화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4892번님 꽈추형 게임 광고까지 접수하셨더라고요. 또 한번 외쳐봅니다. 꽈추 만세!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꽈추형 홍성우 원장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요 게임까지 드셨어요? 아니, 접수는 이제? 아니고 이러면 또 너무 건방지게 나는 지금 이거 안티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이명 아니에요? 발만 살짝 그냥 살짝 진짜. 그러니까 발만 담궜다는 게 신발 하나 벗어가지고 약간. 아니 그러니까 신발 하나 벗었는데 저희가 뭐 밥 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담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조그만한 강구 하나 찍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하실에 내 얼굴 도배되어 있고 그 정도. 와. 아, 이게 3개월짜리라서 3개월 뒤면 또 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네. 약간 맛보기 본 거죠. 아, 광고계 이런 거구나. 뭐 어떤 거예요? 그래도 장르가 게임 광고인데. 그 키우기 게임. 그 제목이. 아, 다 키우기네. 그렇죠. 뭘 다 키우세요. 그러니까 키우니까 또 그러니까 레벨업 해야 되잖아요. 네.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다 키우는 전문가다 해서 제가. 아하. 네. 잘 키우는. 잘 그냥 키우는 이름도 바꿔요. 식목일로. 식목일로. 예예예. 생일을 바꿔야겠네. 4월 5일로. 아, 잘 받아 먹어요 이제. 네네. 예, 입에 근력이 생. 새바닥도 자라나? 새바닥도 키우나? 3112번님. 아, 와이공주한테 뭐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요. 와이공주 우주 최강미녀. 아하,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현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원 몇 명이에요? 직원 숫자 보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디파트먼트 이거 먹으려고 그러나? 아, 맞아요. 네, 백화점. 저주도 그러더만. 네, 인센 좀 주고 하라고. 네네. 어, 그나저나 저기 뭐야, 두 분 내가 아까 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과추형이 상당히 뭐 민원을 넣고 뭐 백을 깎아달라 뭐 이런 얘기 뭔가요? 아니, 되게 고맙죠. 우리 그 김정은 장님이 그 기업 초창기에 그 본인 지인들 이게 보내주셔가지고 어허. 제가 또 지갑을 두툼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너무 과도한 할인을 원하더라고 이렇게. 어허. 덩치는 너무 커. 한 190 가까이 돼. 190이요? 190 정도 돼. 한 110kg 이런 덩치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저 김기현 원장이 건달 보냈네. 아니 저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되게 매너는 좋지만 되게 깎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깎아달라고요. 그래, 김기현 원장님 봐서 내가 그 100 이상을 퉁쳐줘서 내가 와. 많이 깎아주고 그래도 뭐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아하. 그러다가 좀은 저 남는 게 있나요 혹시? 아, 그래도 조금 남죠. 손해 많이, 조금. 많이는 그 장사하는 사람 많이는 아니고. 아, 왜냐면 말 그대로 수제니까. 네, 핸드메이드 아니야. 아니 그거는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재료비를 썼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내려갔는데 주차 때문에 뭐가 문제 생긴 거야. 네네. 내려갔어 이렇게. 네. 내려갔는데 오, 야, 내 꿈의 차 컬리는 롤스로이스가 다 있는 거야. 아니, 진짜로. 네. 그 내가 야, 누가 저런 차를 대고 있지? 하면 야, 성형외과 있는데 그게 왔나 했는데. 어허. 차가 크니까 주차도 못 시키고 애매하단 말이야. 문도 못 열고 애매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다가 문을 뜨는데 그 백을 막 깎았던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하.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와, 맞아. 그 백을 막 가다가 기름값이 백을 막 나와. 그런 차들. 그 있는 놈이 진짜 너무하더라고. 아, 근데 꽈추형이 지금 그 남성 성기 네네. 확대 시장을 만들고 있대요. 어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행이래요 지금. 아, 정말로? 제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아. 혹시 저 유니즘 PD 공짜로 돼요? 아 근데 깎지도 않고 그냥 시원하게 공짜 돼 안 돼? 얘기해 줘. 돼 안 돼? 사이즈가 안 되면 안 돼 처음부터. 네? 아니, 사이즈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돼 제가. 그건 아하. 뭐예요? 아, 적당히 될 것 같은 사람이야 제가 키울 수가 있지. 네네. 네. 너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희망을 줄 거란 말이야. 이게 딱 보면 관상학적으로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아~ 야, 뭐 딱히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해줄 수가 없다. 해줄 수가 없어. 뭐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I'm sorry.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표정 진짜 어두워졌다. 네, 진짜. 아,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공짜로 해주기가 싫은 거야. 아니지, 이제 마이크 꺼버린다 이제. 이건 하반신 모함하는 거야.
이미 어? 했을 수 있다 생각 안 해봐요. 네? 이미 했다고 생각 안 해봐요. 아, 이미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나 이거 옛날에 이거 사담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예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남자 여섯 그 방송이 남자 여섯 일곱 명 정도인데 네. 진짜로 나 그분들 누군지는 알지만 연예인이니까 어허. 정보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네. 확대 전문가니까 드립치잖아. 예를 들면 네. 띠형 있으면 아 띠형 보니까 그 작아가지고 키우겠구만 해. 이런 식으로 드립도 치고 재밌게 넘어갔는데 네. 유달리 약간 안 받아주는 거야 어떤 분이. 그 나는 몰랐지. 되게 낯설거리라 아니면 나한테 좀 감정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끼리 그냥 어 그래요 뭐 근데 아, 못 봐서 그렇지. 리액션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간 그쪽으로 손을 댄 것 같더라고 약간. 아, 해가지고. 아, 이미. 그러니까 자기 뜨끔한 거지. 아. 내 섭외를 막을 수는 없고. 아. 내가 나오면 어떻게든 피해가야 되는데. 아, 이미 전적이 있구나. 나는 마치 전적이. 말했는데. 네. 어, 제 새끼 알고 말하나. 누구 요새 누구누구랑 친하더만 다 말인 거 아니야.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여기서도 남자 몇 명 있어 지금. 네 명 있잖아. 그러면 네. 한 명 있을 수는 있어 약간. 원장님?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중이 제 머리를 안 깎잖아. 나는. 중이 내 머리를 안 깎아도 돼 나는. 그래요. 막 대답 안 하잖아, 바보. 네, 아니 지금 화나셨다니까요, 대표님. 예, 예. 네. 자, 이 코너는 말이죠,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네. 자,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메모리 해주시고요, 기억하시고 주제는 말이죠, 상황극으로 예 만나보겠습니다. 주제를 미리 공개하자면 말이죠, 과추왕자 Y공주가 직접 경험했던 생생한 아, 진료 이야기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과추왕자의 진료 차트 만나보죠. 홍 원장님, 환자분 오셨습니다. 아유, 직원 바꿔야지. 목소리가 진짜 아이, 손님 다 떨어지겠네. 네, 자리 앉으시고요. 근데 두 분 관계가 어머머, 안녕하세요 과추 선생님. 제가 TV에서도 많이 봤고 라디오도 잘 듣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아,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얘가 아, 우리 아들인데 아, 아. 아 엄마 창피하게 진짜. 아 창피해. 뭐가 창피해. 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한테 징징댔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 그 진짜 솔직히 작아도 너무 작아서 내가 진짜 내 친구 내 뭐 군뱅이래 군뱅이. 내 나이가 지금 스물아홉인데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고 지금 어쩌려고 진짜. 근데 내가 이꼴 보고 여자 결혼하겠어 진짜. 엄마가 봐도 심각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오죽 답답했으면 엄마 앞에서 바지를 벗어 제꼈겠니. 사실 좀 놀라긴 했어. 네 아빠만큼 작아서. 어? 아빠가 나만큼 작다고? 그래 엄마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니네 아빠 꽈추 보고 결혼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긴 했었거든. 어? 이상한데 아빠 맨날 본인 거 완전히 무쇠 강철 로봇이라고 맨날 자랑했는데. 무쇠 강철. 야, 자 웃기고 있네. 야, 너 아빠랑 목욕탕 가봤어? 아니 단 한 번도. 아니 왜 안 갔겠어? 어? 그래도 니네 아빠는 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아들한테까지 물러주고 난리니. 아니 뭐 어떡하겠니. 내가 낳았으니 책임을 져야지. 내 인생의 꽈추는 업보다 업보. 꽈추 선생님 우리 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튼튼한 걸로 넣어가지고 좀 빵빵하게 만들어줘봐요. 네. 아유 어머니 아버님부터 아들까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듬직해. 역시 우리 꽈추 선생님 믿을게요. 어이 뭐 김지영 원장 뭐 연기야 이영애네 이제 어? 장금이네. 와 노리려고 진짜 이제 아까 예수님 말하니까 바로 또 노리려고 이제. 야 상황극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오늘의 예, 주제가 더 와 닿으시죠.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생 진료 차트 의사를 놀라게 한 사람들. 이게 예 과추왕자 이게 뭐 언제 일이에요? 한 2주 정도 됐겠네요. 오, 오 따끈따끈 네. 아, 따끈따끈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놀랍다기보다는 근데 모든 고객분들이 다 사연이 있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친구도 너무 해맑고 일단은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되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 근데 엄마하고 같이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온 친구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어머니가
그 내가 만들었으니까 AS도 내가 해줘야지. 미래의 신부한테 내가 어떻게 몹쓸 짓 하냐. 이게 AS냐 옵션이냐. 네네. 그게 다르잖아요. AS라고. 약간 성형 이런 건 옵션인데. 어허. 이건 AS군요. AS, 아이고, 엄마가 AS 해줘야지. 네. 하면서 맞아, 맞아.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네. 돈을 줘가지고 네네. 수술까지 하고. 야, 근데 엄마도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예, 과주 피해자 아닙니까? 네, 며느리한테까지 네. 그렇지. 수 없다. 아주 어머님이 네. 아주 그냥 나이스하네. 너무 너무. 요즘 보면 이런 거를 엄마 아빠랑 아, 그 엄마랑 자식간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물론 아버지랑 딸은 이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쵸. 엄마랑 아들은 이런 얘기를 잘해. 왜 그냐면 저도 이런 많이 문제가 있었다면 엄마한테 얘기해야 더 편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아, 병원 가는 게.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가 오는 경우가 꽤 흔해요. 꽤. 놀랄 정도지만 여자친구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랑 오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요? 엄마가 다 알아요. 편하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그렇지. 얼마 전 아니구나. 한 달, 두 달 전인데 이렇게 보통 물어보잖아요. 뭐 좀 사정 시간도 좀 빨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를 다 해줘요. 이렇게. 엄마가 사정 시간을 말해준다고요?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그 사정 시간까지 어떻게 하잖아요. 대단하다. 근데 엄마랑 그런 이야기 하나 봐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 아빠를 토대로 해서 내가 봤을 땐 추측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대물림이에요. 뭐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대물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경우가 약간 있긴 했어요. 또 미리 힌트 주시네. 약간. 아니 그러면 라지스몰 이런 것도 대물림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꽤 많죠. 약간. 그래서 가섭적 유전이라는 건 어디나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장 호르몬 때문인가? 그렇죠. 뭐 아니 뭐 하여튼 이쪽 호르몬 같은 건데 진짜 대단하다. 저희는 네. 산부인과에도 엄마하고 딸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진짜 극단적으로 갈려요. 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를 끌고 왔어요. 엄마는 계속 이걸 왜 하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막 이런 엄마들이 있고 네네. 어떤 어머니는 아기 때부터 해주고 예, 예. 싶었다 이런 엄마들이 있고 애기 그렇거든요. 때부터? 네. 야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졌네. 네. 예, 진짜 많이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은 뭐 꽈추다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저것 때문에 저 병원 갈래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아기가 소음순이 너무 커서 네. 엄마가 기저귀 바꿀 때 누가 볼까봐 숨어서 기저귀 바꾸고 그랬었대요. 이전부터 그냥. 아기 때부터 예전부터 누가 아기 소음순을 볼까봐 네, 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저도 근데 그러면 저기 우리 저 꽈추 형은 지금 저 결혼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죠, 다 했죠. 마일리지 13년 차라고. 아니 때문에. 그러면 저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아하. 저 딸도 꽈추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어떻게 대물림 받았어요, 아들도? 아 진짜 훌륭하죠, 이게 맞지 지금. 이미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네.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된다. 아하. 대한민국을 흔들겠구나. 지구를 반밖에 돌리겠다. 지금 이미 탄도미사일급이야 지금. 훈육을 하는구나. 그러면 대물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잠시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네. 그 어머니들이 어릴 때 막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과추 커지게 해줘요, 뭐 자라가 좀 하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이미 유전도 있는데 그러면 살 빼고 운동 많이 하라는 것도 있지만 토마토 주스를 내가 우리 조카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진짜로 어릴 때부터 물처럼 마셨거든요. 어릴 때 마시니까 애들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몰라. 근데 토마토를 계속 갈아주긴 힘들잖아요. 근데 페트병에 있는 토마토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먹다 보니까 이게 청량음료를 안 먹고 얘를 먹거든. 이제 끊어야지 나는 이제. 토마토가 남자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끊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토마토 때문에 성기가 커진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이왕이면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분들은 어릴 때라도 토마토 먹여라. 봐, 저 친구 토마토 사러 와잖아 지금. 아, 내가 봤을 때는 딴 게 아니고 게임 광고 접수했고 토마토 노래.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토마토 그 전략적인 아니요 토마토 철에는 우리 집에 토마토가 매달 한 박스씩 왔어요. 근데. 방울 먹어야 아니면 통으로 먹어. 방울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 방울 먹어도 자기 좋아요? 사이즈를 보고 뭐 드세요 그냥. 나는 방울로 만족하겠다. 방울 드시고.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 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은 저 우리 저 꽈추 형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한다 바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바로 바지 내리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잖아요, 저한테. 아직까지 뭐 민원 안 들어왔어요. 아니 너무 흡족해가지고 아버지도 보내겠다 아빠도,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을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지. 먼저 그렇지. 보내신 걸 수도 있겠다. 아들이 첩자네 가면. 야, 아들이 희생양 삼은 거네. 잠시만 이거. 쿠션 사랑이네. 일단 아들 쓱 한번 보고 왜냐면 젊으니까. 아마 곧 아버지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 사연이 아마 아버지 올라오겠네. 야, 진짜로.
그렇죠. 네, 내 건 소중하니까. 네. 야, 그래도 네. 가서 이제 그 과추를 또 이쁘게 잘 이렇게 또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게 네.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예. 과추 왕자 준비했죠? 네. 아, 제가 또 준비해온 또 생생 진료 차트를 보면 이미 뭐 답이 다 나잖아요.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니네 아빠는 뭐 이런 걸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고 난리니? 나한테 보고랍니까? 전 아니라니까. 예. 아니 너무 커서. 네. 네. OX 퀴즈입니다. 과추 크기는 유전이다. OX. 뭐 힌트는 아까 뭐 다 줬으니까 맞죠? 그렇죠. 형님께서 네. 다 주셨네 이미.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거는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더 뜨겁게 대표볼게요. 쿨의 작은 기다림. 뜨거운 퀴즈. 퀴즈가 네. 뭐예요? 저 과추 왕자? 예, 그 1부에서 만나본 과추 왕자의 생생 진료 차트에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니네 아빠는 뭘 이런 걸 아들한테까지 물려주고 난리니? 네. OX 퀴즈입니다. 과추 유전은 과추 퀴즈는 크기는 유전이다. 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쳇바닥이 다 엉키고 어?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영상 찍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는. 네. 어? 그러니까. 뭐가 있네. 아니, 귀엽잖아.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방송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해줘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앞에 전반전 후반전 네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네. 앞에 그 M존 그 전반전을 속인 거예요? 아니면 뒤쪽을 아니요, 속인 저는 거예요? 저는 단 한 컨대 진짜로 저 속인 건 없습니다. 진짜 방금 전에 약간 당 떨어지면서 약간 해갖고 있는 거예요. 힙도 약간 캐게는 눈이 필요하네요. 제가. 하세요. 쪼였다 불렀다. 네, 아 보고 싶지만네. 이게 근데 얘기 들었을 땐 바짝 힘이 들어갔는데 또 네. 스쳐 지나가면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죠. 예. 하면 좋아요. 그렇죠.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O 유전적 성향이 있다. 아. 아드님은 좋아하시겠네. 당연히 유전이죠, 유전. 어, 진짜. 유전이 있습니다. 그 약간 조금 그 예민한 친구들은 진짜 아이, 아빠 원망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쵸? 유전적으로 성향을 받으면 태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유전적인 성향으로 이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태어났어. 그러면 어릴 때 크는 걸 미미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장하는 다음에 2차 성징이 왔을 때 폭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할 때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하고 물론 유전적으로 운동도 네. 그렇고 영양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찌지 말고 토마토 주스도 많이 먹고 이런 건강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하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후천적인 관리가 되게 저 중요하죠. 네,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영양분 섭취 같은 걸 무시 못하죠. 잘 먹어야 돼. 잘 네, 먹어야 네. 되고 네. 운동 맞아, 많이 맞아. 하고 진짜로 운동. 어허.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거 뭐 사람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기장 갔을 때도 거기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형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내 나이만 돼도. 왜냐면 술을 이기질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하루 마시면은 사이를 사경을 헤맨대요. 정말로 이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야. 어렸을 때 진짜 잘 먹었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계란 열알 출발입니다. 와. 예, 예. 한 끼에. 예, 예. 와. 거의. 그런 것도 약간 유전이 있잖아요. 아, 있더라고요. 식성이나 예, 예, 맞습니다. 약간 숙취 해소 능력이나 알코올 분해능 뭐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유전적. 그렇죠, 우리 몸에 유전적인 나오는 거예요. 내분비적인 거는 거의 유전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 확실히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 나이 먹어서 덜 고생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형이 예. 좀 귀골이 좀 크고 그래도 그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큰 편이죠 그 당시에는. 예, 예.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 예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에서 엄마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기 그 고환 색깔도 뭐 아빠 닮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환 색깔까지요? 색깔. 네네네. 근데 유전 점막 색깔 같은 건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유두 색깔이라던가 왜냐면 피부색 자체도 부모님을 그렇죠 닮잖아요. 그렇죠 피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두나 뭐 고환 생식기 이런데 색깔이 좀 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추형은 뭐 저 다크 쪽이에요? 아니면 조금 밝아요? 제가 말합니까? 네네. 굳이 방송에서 제 걸 말할 필요 있지만 아니 저는, 다 얘기했잖아요. 아, 저는 다크 쪽이죠 약간 그래도. 다크 쪽인데. 색깔 얘기는 안 하네. 그러니까 자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 다크 쪽에 있잖아 이게 약간 보일 수도 없고 아무튼 아 맥반석이구나. 아 그렇죠. 근데 보면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근데 그 과추에만 그랬지 이게 그 밑에 부속품에는 신경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면
색깔이 다 틀리고 각양각색이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이즈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근데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환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크기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다 어찌됐든 그것도 과추처럼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큰 게 그래도 뭐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이 좋으니까 좋다 하는데 어허. 작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차이는 없지 않나요? 크게 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기분은 더 좋잖아요. 생식세포가 너무 작으니까. 이미 크니까 뭐 좋은 거지 하지만 그 작은 거에서도 충분히 평생 과추에서 쓸 만큼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저 기왕이면 복주머니가 큰 게 그렇죠. 낫다. 그렇죠. 이왕이면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네네. 네. 뜨거운 Q&A 예 갑니다. 네, 이 땡땡님 체외 사정할 때 몸 밖으로 나온 정액이 여성에게 묻으면 임신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오? 속옷에 묻었는데 오? 그 묻은 속옷을 입고 임신됐던 환자분을 본 적이 있어서 아 그래? 네 그래서 가임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근데, 잘 없는데 아니 체외 사정하는데 여자 팬티에다 왜 사정을 하는 거야? 아니 흘러서 묻었나 흘러서 흘릴 수 있죠. 오늘 저 과추 형 오늘 좀 뭐 저 네. 오늘 뭐 저 뭐야 저 뭐 수술이 줄었어요.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아, 네. 아 근데 이게 전문의 패널들이 체외니까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그렇죠. 아 그러네 체외는 저 바깥이니까. 네. 오호. 근데 말 약간 튄 거 묻은 거 이런 거 물은 것 같아. 그거 물은 것 같아 내가. 네. 네. 근데 그래. 이제 아예 없다라고는 그렇죠, 가능성이 말할 있겠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가능성이라고. 네. 있기는 있다. 높지는 않죠, 당연히. 아하, 네. 근데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기름 튀긴 거네.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아, 뜨거워, 이거네.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그 뭐 왕이라든가 막 진짜 고관 네. 백작들이 했는데 네. 간 거야. 아까 그 여성분이 싹 그 주워가지고 아~ 다시 막 자기 모아가지고 소중히 모아 임신하려고 다시는 아 진짜요. 그래야지 내가 서자라도 되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여행 많아요 보면. 아 그렇구나. 네. 예 다음 예 네. 문자요. 예, 2480님 40대 초반에 늦게 결혼해서 아내와 임신 준비 중인데요.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인데 늦은 나이 아이를 가질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요즘에 이런 분들 꽤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내 나이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남자분이 네. 40 초반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아내분이 또 비슷한 나이 때일 텐데. 초반이겠죠 약간. 네. 네. 근데 뭐 유의할 것은 없고요. 네네. 네, 그냥 임신하시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 엽산제를 3개월 전부터 복용을 하셔야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조금 더 챙겨서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엽산하면 보통 여자분들만 드시는 건지 알잖아요. 이렇게. 아 맞네. 그 남자도 드세요. 그래 3달 전부터 드시면 정자의 질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술 담배 하시면 석 달 전부터는 어쨌든 지금 나와서 임신시키는 정자는 3개월 전이니까 오. 그냥 술 담배를 지금도 줄이고 석 달 뒤 준비를 하셔야지 오호.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나와봐야 걔는 이미 석 달 전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필 때 걔야 어허.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야 엽산 좀 먹어야겠네. 예, 석 달. 네. DNA 구성물질이라서 둘 다 드시면 좋아요. 아, 좋아요 근데 진짜 엽산. 네. 아내가 없어도 먹어도 되죠 엽산.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가끔 네, 엽산 대사 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TT 뮤테이션 해가지고 저도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활성화 엽산을 그냥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질병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쌓여가지고. 광고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엽산 광고. 아니요. 여기도 광고 받나요 근데 SBS도. 네. 여기 좋아요 남자.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일단은 네, 먹으면 좋다. 네네네. 네, 엽산. 이 땡땡님 여성의 소중한 곳에 효과 좋다는 유산균을 요즘 광고도 많이 하고 팔기도 하던데 그 유산균을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유산균은 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허. 원래 장 유산균도 장까지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위에서 다 이렇게 죽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막 얘기도 조 1조개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와. 과연 이 유산균이 위산에 거쳐서 장을 거쳐서 항문을 도달한 후에 질까지 갈 것인가? 와. 라는 어렵다.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유산균 관계자분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에 넣는 갈 수도 있겠죠, 거를 뭐, 넣어라.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질에 넣는다고요. 그 네, 넣는 아, 그런 제품이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보험도 되고 엄청 싸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 김지원 원장은 뭐 그런 아, 그런 그 유산균을 이제 저 추천을 한다. 네, 개인적으로 먹다가 개인 흘리, 의견입니다. 먹다가 흘리면 이렇게. 네? 먹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단 저는 논문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네. 예, 아직은 바이어스가 아하.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뭐 어떤 것들이 맞는지 예, 네. 선택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9202님. 자, 얼마 전 소중한 곳에
음모 몇 가닥이 하얗게 변한 걸 보고 기겁을 했는데요. 아... 흰머리 나듯 그곳의 털도 나이 들면 하얗게 되나요? 아, 그... 본인이 봤으면서 뭘 부정하고 있어요. 병인가에서 아니요. 근데 에...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도 그렇겠지만 남자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이제 아 내가 늙었구나 생각하는 게 아 나도 이제 나이 먹었구나. 아, 뭐 와이프랑 이런 아니면 여자친구랑 뜨거운 밤을 준비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이게 신호가 안 오고 바로바로 안 되는 거야. 어,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흰털도 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샤워하다가 봤을 때 아까 흰색 딱 벗을 때는 세상 아. 무너지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이거 알아요. 저도 환자분들 중에 가끔 하얀 털이 있는 분들 보면 네네. 되게 어 나도 이게 생기는 게 너무 싫겠다. 그래서 까말 때 그냥 레이저 잼으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요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예쁘게 성형도 해가지고 만약에 좀 네. 이렇게 좀 젊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밑에 부분에 염색은 잘 안 하잖아요, 염색을. 어허. 남자분들은 흰털 많은 분들 염색하거든요. 아, 염색을 해요? 예, 그 목욕탕에 앉아 염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아, 그렇구나. 그치, 저 같은 경우는 그 염색하느니. 아, 근데 그걸 꼭, 그걸 꼭 목욕탕에 앉아서 해야 되나요? 그냥 집에서 하지. 그냥 그런 분 계셨어요. 계속 인생 모양인데. 그 제가 보면 그냥 우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현타가 오는 거죠. 와. 차라리 그 왁싱을 하세요. 그냥 다 뽑아버리면 아, 네. 흰 거든 검은 거든 처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흰색 털은 레이저 제모가 안 됩니다. 아, 검정색에만 먹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는 검은 털일 때만 가능하고 흰 털은 왁싱만 됩니다. 참 하반신 얘기로만 해도 인생을 채울 수가 없네요. 근데 진짜로 네. 근데 하얀 털 저도 고객분들 많이 보잖아요. 맨날 보니 근데 흰 털 있고 아까 말한 검버섯까지 있으면 아 얘도 세월은 못 버티구나. 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검버섯 네. 아 검버섯 드세요 보면 그 과추도 약간 나이가 있다니까 진짜 네. 화이트라고 나이가 있어 진짜로 네네. 나이가 먹듯이 그러면 어허. 얘를 네. 보고 딱 보면 얼굴 네. 안 봐도 이렇게 나이를 네. 추정 그 추론할 수가 있어요. 네, 참 예 다들 공감하지만 제가 목욕탕에 앉아서 염색은 좀 예, 많이 짠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다는 게 저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짠하다고요. 그렇죠. 예, 남미같지가 않아요. 서서 하세요. 서서 자신 있게 서서 있게. 자 뜨거운 지성률 화요일 코너 과추 왕자 와이공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앉아서 염색은 조금 예. 야 자 개나 말을 했네요. 야 진짜 이렇게 너무 슬퍼지네요. 예. 아니 근데 저 그 생각도 했어요. 거기 네네. 그 세신사분들이 나중에 그 네. 염색하는 코너도 같이 세신해주면서 거의 같이 세신하는 형도 예. 생각해봤어요. 염색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세신을 해도 예. 그런가요? 믿는 거로 수톱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주에는 말이죠 더 핫한 예, 고민과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지상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화요 게시판 사연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도 쏘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예 오늘 또 노래도 못 들어요. 네네. 이 코너는 노래가 없네 진짜로. 그러니까. 미시라이드 가수들이 이제. 아 그렇겠네. 불러야 당장 에스파 진짜로 내가 노래 튀겨줄 테니까. 아 사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서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부끄러워. 내가 왜 부끄럽냐고. 너 응급 그만해 한번. 두 분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뜨영은요 3부 뜨영 초이스로 돌아옵니다. 에러 에러 에러